오늘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참 복받은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봐야 되지만 그 모든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입술로 선포되는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눈 다음에 결론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유교적 문화권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언서판 네 가지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몸, 또 언어, 글, 판단력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언어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 글, 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도 있어요. 회사 입사 시험을 볼 때도 필기로 시험을 치를지 몰라도 최종 단계에서는 꼭 면접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서 주님의 경륜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쓰기를 기뻐하시는데 잘 준비된 인격이 되어서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서 원만한 인격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원만한 인격을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하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한 인격은 언어에 의해서 다듬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인격이 존귀해지기 위해서 또 정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언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언어, 늘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언어가 있다면 먼저 찬양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합당한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 교제 가운데 가장 합당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찬양을 명령하고 있어요. 시편 47편 6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우리의 입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가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5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찬양할 때에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 자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 고백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 흔히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찬송으로 바꾸는 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맑고 높고 뭐 구름 안 젖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참 맑다. 그것은 사실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찬송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푸른 날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 찬송이 됩니다. 사실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왔습니다. 밖에서 덥게 아우 힘들어하고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당 안이 시원하고 넓고 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좋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 교회 넓고 시원하네, 이건 사실 표현이고요. 여기 찬송을 덧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좋은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찬송이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들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표현에는 익숙하지만 찬양의 표현에는 미숙한 경우가 참 많아요. 가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몸에 배이고 삶에 배인 외국 사람들을 가끔 보면 아 그런 표현 속에서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창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어떤 강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아주 은혜롭게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 강의 끝나고 나서 광고할 때 아, 목사님 저서를 사오시면 사인해드려요 이렇게 하는 광고가 나와가지고 나도 사인 하나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책갖고를 사들고 줄을 오래 기다려가지고요 딱 펼쳤어요. 근데 사인만 받기는 좀 멋쩍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당신의 강의가 너무 좋았고 그때부터 내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머리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알아듣고 나서 저를 딱 보면서 한마디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기대한 말은 뭐였냐면 Thank you. 이게 한마디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은 뭐냐면 갑자기 하는 말이 Praise the Lord, Hallelujah 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Hallelujah. 아주 너무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그들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Hallelujah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당신의 강의가 너무 좋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아 고마워요.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 정도 나오는 게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인데 아, 그분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럴 때 그분의 인격도 돋보이고 저의 말과 그분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참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로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참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아주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누군가 얘기하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근데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요 아직 그 습관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이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푸른 하늘을 베푸셨습니다. 길가의 들꽃들도 아름답게 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다음에 기다리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한 것을 알아차릴 것인가? 그 일을 알아차리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알아주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장마와 같은 기간도 있고요 찬바람 불고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너를 지켜준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너 참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떤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야 알아차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위에서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주받았다고 할 정도였어요. 식구들이 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탈취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 다 사라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둔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자, 욥의 고백입니다.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탄식하며 누워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셨구나.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지금 다시 알몸처럼 되었구나. 그렇다면 원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중에 갑절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바당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닥쳤습니다. 준비도 안 된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쳐져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바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대 20장 21절 22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의 자리로 나갈 때 군인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장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병기를 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의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 위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배경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들에게서 구금당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고요. 갇히기 전에 많은 매를 맞았고요.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원망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음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밤중에 감옥에 지질이 났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러지고 자유의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그 찬송을 들었던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내 어깨에 무거운 짐도 발목을 누르던 족쇄도 앞에 막힌 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송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찬송을 듣던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범사의 찬송의 언어를 말할 때에 내 삶이 존귀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삶이 존귀해지고 정금처럼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어는 찬송의 단어예요. 내 입술을 열어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선적으로 찬송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존경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을 존경하는 언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찬송의 언어를 쓰라면 손윗사람에게는 존경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어떤 존경의 단어가 쓰여져야 됩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 존경의 언어를 써야 될 제1순위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께는 존경을 마음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분을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하신 일에 대한 고마움, 그분의 인격과 삶에 대한 인정, 그분의 삶이 나에게 미친 영향들, 그것을 다 인정하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잘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존경의 단어가 필요한 사람이 남편이에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사랑을, 아내는 존경을 보여야 됩니다. 남편을 말로 인정하고 그의 하는 일을 존중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남자는 언제나 인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이 사회에서도 존경받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이런 인정과 존경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존경의 질서는 늘 필요하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은 장로님들 존경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양육에 힘쓰는 교육자나 목자, 교사들 인정해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고 그 말씀이 곳곳마다 스며들어서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주일에 힘쓰는 자들을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요,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어르신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앞장섰던 그분들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뿌리 없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켜온 어른들 말로 행동으로 존경하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복된 전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을 우리 몸에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존중하며 공경할 때에 그 모든 말의 열매를 내가 따먹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다큐프를 보니까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미국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그 강석기 시장이라는 분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분이 있는 얼바인 시가 백인들이 70% 이상 사는 백인 중심의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장이 당선됐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선거 운동을 할 때에 다른 사람처럼 앞에서 연설만 하고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뭐 이런 일을 잘 안 하고요. 그분의 선거 운동은 발로 뛰는 것이었습니다. 얼바인시에 5만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5만 가구를 하루 200집씩 발품을 팔면서 만나고 이야기 듣고 아,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 도시 사람들이 거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직접 찾아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장.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걸 봤어요. 그 사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사람을 존경하는 일이죠. 그럴 때 존경받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무사람을 존경할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 말씀의 일꾼, 그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격려와 칭찬의 언어가 참 필요합니다. 칭찬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갖고 있어요.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만한 허물도 있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런데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닌 장점과 단점 중에서 이 장점을 말하며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 보면 이 칭찬한다는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찬양과 존경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어요. 세 가지 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상이 달라요. 친구나 동료, 후배를 대상으로 할 때는 칭찬이라고 하고요, 대상이 어른이나 권위를 가진 윗사람일 때는 존경이라고 하고요,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뿌리, 거룩한 인격에서 나온 세 종류의 단어인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찬양이고, 어른에 대한 인정은 존경이고, 주위 사람에 대한 인정은 칭찬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인정만 해도 칭찬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를 우리 삶 속에서 늘 습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만 해도 찬양이 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존귀한 성도입니다. 성도의 위치만 알아줘도 칭찬이 되죠. 당신은 우리의 목사님이세요. 존경의 언어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칭찬의 말입니다. 당신은 내게 귀한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십니다. 존경의 언어가 되죠. 여러분, 상대방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언어로 내 삶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주의 있게 관찰해보면 칭찬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서로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잘못하나 비판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하나 칭찬거리를 의도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랑과 선행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격려할 때 그 사람은 더 큰 사랑과 선행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려 할 때, 격려하려 할 때 참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심하게 아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아쉬운 게 있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주 칭찬하면 교만해지니까 칭찬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 이건 어마어마한 기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칭찬 많이 받아서 삐뚤어진 사람 봤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비판과 비난이 쏟아질 때 삐뚤어진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칭찬받아 삐뚤어진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성경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금합니다. 잠언 27장 2절로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지니라. 칭찬은 남이 날 알아주는 것이고요, 자랑은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칭찬과 존경을 듣고 싶으면 그런 칭찬을 내가 하고 그런 존경을 내가 하고 살면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칭찬과 격려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 격려 누구나 듣고 싶어 하죠. 내가 먼저 하게 될 때 그 말을 나도 듣게 될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자녀들을 칭찬을 주저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 부모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자녀들도 적잖이 많아요. 이 칭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꾸 칭찬해주면 우쭐해가지고 내가 버릇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 무엇을 얘기합니까? 칭찬은 사람을 연단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저는 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말 듣고 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칭찬을 해봐서 그 사람이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일 두고 보겠다. 아, 이런 말로 오해를 했어요. 잘못된 선입견 가운데 생긴 오해이죠.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련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가니로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는 금을 단련하고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한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풀무나 도가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곳에 금이나 은의 원광석을 집어넣습니다. 이 원광석 속에서 금, 은도 있지만 불순물과 찌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나 도가니에 넣고 그것을 계속 온도를 올리게 되면 찌꺼기가 먼저 뜹니다. 걷어냅니다. 가치 없는 금속이 올라옵니다. 걷어내서 나중에 쓰려고 모아놓습니다. 제일 힘들게 얻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자, 풀무와 도가니를 통과해서 오랜 동안 단련하게 되면 결국 은과 금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사람을 단련할 때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합니다. 아니,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내 속에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이런 게 참 많은데, 그러면서 계속 칭찬을 받게 되면요, 그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내어버립니다. 찌꺼기를 버립니다. 단점을 극복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그 칭찬거리만 살아나도록 스스로 단련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분수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늘 비판과 분석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듭니다. 단점 고치려다가 장점을 놓칩니다. 어린 자녀는 거기에 반항하여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 아닌 다른 곳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엉뚱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늘 칭찬받고 격려받고 축복의 언을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단련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을 금과 같은 존귀한 사람 만듭니다. 정의 같은 사람 만듭니다. 칭찬과 존경의 언을 들을 때요,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잠언의 피날레가 뭘로 끝납니까? 그토록 언어에 대한 교훈을 쭉 한 다음에 나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부지런하여서 자녀를 잘 돌보고 남편을 잘 섬기며, 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들의 존경을 받고 남편은 그를 칭찬하며 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한 일로 칭찬받는 존재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 존경과 칭찬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함이 다 나오고 있지요. 그럼 우리의 가정이 그런 세 가지 단어가 항상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언어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로 끝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세 가지 삶이 우리 가운데 늘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찬송을, 윗사람에게는 존경을, 주위 사람에게는 칭찬을,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웃의 복음을 비슷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언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로 가득할 때에 그 인생은 분명히 정금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단어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칭찬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며 존경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실천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위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위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며 우리의 삶이 정금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